안녕하십니까, 엄솔입니다. 길막 현장 새로운 기쁜 소식 한 가지와 동물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도움을 좀 요청. 여러분들에게 동물 학대에 대한 관련 규정상 동업을 좀 바꾸자 하는 내용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환경부에서 며칠 전에 다녀갔죠. 오늘 오후 산업계에서 나옵니다. 이제 산지법 안쪽은 지금 뭐 말할 것 없고, 자, 입구 쪽 길막한 곳 최근 아내의 명의로 샀죠. 길막한 자의 아내의 명의로 구입한 임야. 아, 산지 훼손 심각합니다. 벌목부터 시작해서 뿌리 굴치, 그리고 절개, 불법 성토, 뭐 산지법. 여러분들, 산지법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벌금, 처벌 정말 강합니다. 자칫 잘못하면 구속까지도. 이들은 또 이 도로 국토교통부 우리나라 땅을 마음대로 또 훼손, 올라가는 길 무단 벌목. 아, 심각하죠. 그리고 저기 골짜기 안쪽에 예전부터 산 안에 산을 지킨다 뭐 이런 명목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. 중개 정도 됩니다. 대형견은 아니고 중개 정도 되는데, 몇 년 전부터 혼자서 이렇게 산속 깊숙한 곳에서 크고 있죠. 그래도 길막하기 전 이들이 뭐 폐기물 버리러 왔다 갔다 하면서 강아지를 좀 챙겼는데, 이 길막 이후에, 그리고 길막 이후 제가 방송 이후 거의 안 오죠. 함께 일하는 동료가 며칠에 한 번꼴로 이 먹이를 가져다 주고 했는데, 며칠 전 환경부가 다녀간 이후로 지금 아무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길막한 자에 함께 일하는 동료가 공범이죠. 함께 폐기물도 버리고 길막할 때 판넬도 치고 한 사람이 며칠 전 오셔서 좀 들어가게 해달라. 왜 그러냐? 강아지 혼자 있는 게 좀 불쌍해서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. 그래서 열어줬습니다. 아직까지 강아지는 혼자서 저기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완전 방치 상태죠. 버려진 상태입니다. 목줄이라도 풀어두면 혼자서 돌아다닐 건데, 지금 목줄도 묶인 상태에서 방치 상태. 동물보호법, 즉 동물학대에 대한 이러한 규정을 좀 아시는 분들 저에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신고 방법, 뭐 기본적인 건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도움을 좀 받고자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. 상당히 나쁜 사람들이죠. 강아지 데리러 간다는 핑계로 차량 좀 들어가게 해달라 해서 넣어줬더니 차에 일단 강아지 없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산업계에서 오면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법에 대해서, 동물 관련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좀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들어가면 지난번 환경부에서 발견한 자리들 영상으로 제가 기록 남겨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좀 드리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환경부 직원들과 이제 포크레인 함께 와서 매립된 쓰레기를 찾아낼 때, 그때는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 수행 중이어서 촬영을 좀 자제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들어줬죠. 오늘은 공익 차원에서, 공익 제보 차원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심각했습니다, 그때. 그리고 이 쓰레기를 버린 사람, 최근 주변에서도 조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에도
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쓰레기가 발견되지 않았다. 알아서 자기가 오히려 그 상대를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뭐 괴롭혔다는 식으로 자기 막 그냥 내가 이랬다 내가 했는데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답니다. 여기 길막한 앞집에도 마찬가지고 그 말 왜 했겠습니까? 너희들 잘못하면 내가 오히려 그렇게 한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협박했다는 식으로 들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제 올라갔을 때 쓰레기 찾을 때 야 다섯 번 이렇게 포크레인 다섯 군데 지정해서 했는데 세 번째까지 안 나왔어요. 안 나온 게 아니죠. 알고 보니까 아주 깊이 묻어났는 겁니다. 이 사람 정말 진짜 계획적인 거 제가 다음 영상에 설명드리는 걸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 딱 찾았죠. 제가 항공사진 몇 년 걸 진짜 이렇게 보면서 탁탁탁 자리를 정했는데 참 야 다음 영상에 보시면 여러분들 혀를 차실 겁니다. 정말 계획적이고 악한 사람이죠. 그리고 처음이 아니라는 거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녔답니다. 자 여러분들 도움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정말 뭐 잔잔한 것까지 저 사람 처벌할 수 있는 건 다 처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